我们就开始第二部分吧。第二部分呢，我们就让总学生会告诉你研究生生活的一切吧。첫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대학원은어떻게구성되어있나요대학원은저희는이제일반대학원총학생의소속이기는한데요대학원은크게저희같이오전이나오후에이제모든수업을듣고있는일반대학원이있고요그다음에교육대학원이나컴퓨터정보대학원등을포함하고있는특수대학원그리고법학전문대학원이나의과전문대학원처럼이제특수전문적으로자격증을취득할수있는그런전문대학원이렇게크게세가지로구성이되어있어요그래서대학원에이제오실때뭐일반대학원특수대학원전문대학원이렇게좀많이좀이름이명칭이달라서헷갈리실수있는데각대학원에도특수대학원내에서도학생회가있기때문에다른대학원생분들도각대학원내그가지고있는학생회를좀컨택을해보시고여러분들의목소리도내실수있으면훨씬더좋을것같아요네두번째질문드리겠습니다대학원에가면어떤것을얻을수있을까요어大学院我觉得大学院与学部不同的是大学院拥有更多的自主学习的权利很多时候需要自己主动的去学习探究我觉得这很能提高我们的自主学习能力还有探究能力저도똑같은것같기는한데요 네. 아무래도이제석사과정때에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박사도물론똑같겠지만본인이이제가지고있는학문이조금더되게편협됐다혹은되게얕다같은반성도될수있을것같고또는뭐특강이나정말이런것들로자기의연구분야라든지자기가관심있었던폭이나깊이도좀변화가될것같은게제일클것같고또한가지는이제아마학회를간다든지또는대학원내에서교내에서도다양한학과의수업을또듣게되면인적네트워크가또형성이되거든요그래서그부분도사실은좀많이좋은점이라고생각을해요네감사합니다 그러면다음으로혹시대학원에오길잘했다고느끼는순간은언제일까요我是在听各种学术讲座还有学会发表的时候就是听到来自各个学校的讲师然后来自各个学校的研究者发表自己学术研究的时候就觉得能学习到很多觉得自己的知识储备还不太够就觉得来大学院能学到很多东西사실대학원에오게되면은본인공부만이제열심히하게되면은조금갇힐수가있고되게스트레스를이제많이받고좀끝이없는이제그런길이다보니까대학원와서이제많은분들이랑좀만나고본인연구에대해서이야기를많이나누면서사실은좀막혔던그런것들이좀해소가될때왜냐하면대학원이아닌다른곳에서도물론만날수는있기는하지만각자의업이또바쁘기도하고또다른그쪽에있는분들을쉽게그렇게만날수있지는않을것같아요그래서대학원에와서굳이연구분야가아니어도그냥다른분들의그런학문적인것들을같이짧게라도또는뭐깊이있게되면언제든지그렇게늘나눌수있는것들이아마제일좋지않을까생각해요네알겠습니다그러면아무래도대학원은다처음오시는거잖아요 네. 그러면많은어려움들이있을것같아요어떤어려움들이있었고또어떻게극복해나가셨는지한번씩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作为外国人留学生来说我觉得最难的一点就是语言了而且在大学院一般就是写论文写发表什么的都要用韩语来写我觉得这个是挺难的即使韩语再好也不可能就是一下子就写出来论文所以我觉得这语言这一关是挺难的我是怎么克服的呢我是就是平时多看书然后多练习要是写完发表文或者论文的话我就会让我的前辈韩国人前辈帮我检查就改正就这样子저는이제외국인유학생은아니다보니까대학원생활에서어려웠던거는아마오기전에이제고민하시는분들도아마똑같이고민을하고있으실것같아요경제적으로사실은조금되게어려운부분을많이생각하고있는데저희이제고려대학교같은경우에는
그 장학금도 이제 학과마다 물론 상이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교수님들이라든지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도 장학금 제도를 많이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마 첫 학기에는 이제 뭐 조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알아보려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들어오시게 되면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서 혼자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또는 공부를 하다가 혹은 뭐 인간관계에서가 됐건 사실 스트레스에서 되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야이긴 하거든요, 대학원생이. 그래서 지도교수님에게 컨택을 했을 때 사실은 지도교수님들이 제일 좀 지지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혹은 저희 학교에 학생 상담센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뭐 심리 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좀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럼 한번 이제 대학원 생활을 경험해 보셨는데 선배님들께서 느끼시기엔 대학원을 가기를 추천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我觉得就是需要想继续学习的人还有拥有自主学习能力的人比较适合来大学院继续学习 네, 저도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공부를 우선 좋아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게 사실은 학부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혼자 공부를 하다가 조금 막히시는 분들, 조금 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널리 알고 싶다, 혹은 이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이랑 조금 더 교류를 많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학원에 오면은 학부랑은 사실 조금 다르거든요. 학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에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데 대학원은 정말 본인이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연구의 폭도 넓어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확대될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새로운 학문 분야에서 새로운 분야에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한국인은 밥심이죠. 그쵸. 밥을 먹어야 공부를 하죠. 그럼 혹시 교내 외에 맛있는 식당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我觉得校内的话就是学生会馆二层的食堂挺好的然后校外的话一般都去安岩街上面吃饭 학교 내에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조교를 하게 되면 행정 그 직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가실 수가 있는 곳이 사면 패컬티하우스 건물이 있거든요. 테니스 코트가 있는 그 건물인데요. 그 건물에 가시면은 물론 일반 그 학생분들도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요금이 비싸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가시게 되면은 조금 네, 더 할인을 받을 수 있기도 한데 요즘에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워낙에 이제 이용자가 많아져서 그래서 아마 제가 작년에 이용할 때는 8,000원이긴 했었거든요. 그 할인을 안 받게 되는데 네. 뷔페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멀리 가지 않고 거기서 드실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중앙광장에 사실 뭐 다양한 체인점이나 그런 식당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본인의 이제 입맛에 맞는 곳을 하나 좀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학교 내에는 조금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후문 그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또는 뭐 정문 이쪽 앞에 가시면 사실 되게 많은 이제 학생 식당들이 있거든요. 일반 식당들이 있는데 교수님들이랑 이제 같이 가기도 하고 또는 대대로 저도 이제 선배가 있으니까 들은 얘기로는 그 정문 앞에 인도 전문 이제 음식점이 하나 있거든요. 비나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도 좀 굉장히 오래된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후문, 전경관 후문 그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좀 그 절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기숙사 가는 쪽인데요. 1층에 큰 도무설렁탕 홍보는 아니고 이제 저도 선배한테 듣고 올해 지금 갖고 있는 지금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식당 중에 하나거든요. 도무설렁탕도 좀 많이 가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가장 유명한 되게 오래된 분식점이잖아요. 고르네살 그쪽도 아마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선배님들만 아시는 꿀팁을 전수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배를 채웠으니 대학원생이니까 공부를 또 열심히 해봐야겠죠. 그러면 또 교내 외로 공부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요? 我觉得学习的话，我主要去大学院图书馆的二楼，还有大学院图书馆一楼的seminar学习空间去学习，或者中央图书馆的，就是一楼的学习空间去学习。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대학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중앙도서관 옆에 있어서 이공계 캠퍼스 혹은 자연계 캠퍼스 분들은 조금 멀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 학기 이제 실태조사를 할 때 보면은 아마 이공계나 자연계 분들께서는 일반 대학원 오는 분들은 거의 80% 이상이 다 본인만의 연구 공간, 아마 랩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추천을 못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말한 이 대학원 도서관 외에도 이번에 이제 새로 생긴 건물, 2020년도에 새로 생겼던 SK미래관 건물도 있는데요. 거기 안에 캐럴이라는 공간을 저희가 30석을 이제 대학원생 저희가 이제 운영을 같이 교양교육원이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방음이 조금 약하기는 해요. 근데 운영 시간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축소돼서 하고는 있기는 한데 본인만의 약간 1대1, 그냥 1인용 캐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공간도 저희 대학원 총학생회를 이용하셔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물론 중앙광장에 있는 대학원생 전용 열람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교내에서 조금 나가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조금 백색소음을 들어가면서 하고 싶을 때는 정경관 그 앞쪽 건물에 보면은 2층에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카페나 아니면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은근히 잘 모르거든요. 그쵸? 지하에 있는 북카페 거기도 사실은 조금 조용한 편이어서 그쪽에서도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경관 후문 그 뒤쪽부터 해서 안암 또는 삼사리길 그쪽에도 카페가 많아서 유명한 체인점 아닌 곳, 좀 조용한 곳을 원하시면은 굉장히 좀 학교 근처에도 많은 카페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서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꿀팁들을 너무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마무리하기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오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이제 선배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대학원이 사실은 학부랑은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부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하기는 했지만 학부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좀 커리큘럼이 조금 더 빡세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커리큘럼 맞춰서 수업 듣고 본인 이제 어떻게 보면 취준 활동도 하시고 같이 병행해서 굉장히 바쁘시기도 한데 조금 더 취준을 물론 생각하시는 취업 생활을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석사과정 대학원생에는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본인의 학문적인 지식을 높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대학원 생활은 정말 되게 훨훨 날개 돌듯이 막 가실 수도 있고 조금 나 대학원이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을 오시게 된다면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랑 좀 다양하게 교류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있으세요. 특강도 있고 그리고 같은 연구실 안에 있는 선후배 또 지도교수님 지도하에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학원을 오시면 정말 후배로서 그리고 저도 아마 후배님이시지만 저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시게 되면 꼭 저와 같이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조금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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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대학원으로